자, 첫 번째 종목은요. 유튜브 통해서 러브쑥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한번 진단을 도와드릴게요. 좋습니다. 자, 한신기계 가겠습니다. 아, 건전 관련된 종목이죠. 6,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. 10% 비중 갖고 계신데 오늘도 4% 떨어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이겁니다. 어제부터 많이 좀 떨어지는데요. 진단 부탁드려요. 걱정 많이 되시는 거죠. 이거 혹시나 여기서 계속 밀리는 거 아닐까. 이런 불안감이 지금 약간 엿보이는 종목 진단 신청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한신기계 6,850원에 10%. 지금 현재 주가는 6,110원인데요. 앞으로 이대로 계속 떨어질지 갖고 있어도 무방한지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한신기계는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자, 한신기계가 이게 저점이도 한 번 더 깨집니다. 자, 그러면 이 시장보다는 좀 약한 종목이고, 이게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이렇게 시세를 낸 종목분들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 포인트, 반등 자리에 나올 수 있겠지만, 이게 좀 쉽게 올라오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,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짧게 보게 되면 이제 다중바닥의 어떤 그 기술적인 그 자리를 보면 저점 라인선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N자형으로 전고점을 우리가 이제 치고 가야 되는데, 이건 어떤 그 기업 분석보다도 지금 소형주들의 어떤 장세가 한 번 더 올라오면 얘는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5,700원 선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. 저는 이 종목은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해서요. 비중 금액 자산이 이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도를 해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로 가세요. 그러면 되죠. 뭐 고민을 하세요. 그러니까 일단은 패턴 분석을 하면 이게 지금 물량 소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저는 그거 물량 소화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도 이게 좀 올라오려면 어떤 그 시장 이슈가 지금 없다. 이게 당분간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하시고 빨리 그냥 4% 정도 손실인가요? 뭐 이 정도 손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지금 이 장에서는. 예, 그래서 손실을 빨리 그냥 받아들이시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.